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벌 수 있다는 걸까요? MBN이 단속팀과 동행 취재한 결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아예 원산지 표기 자체를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인천 부계동에 있는 정육점입니다.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. 원산지가 어디예요, 이거는? 이거 구매자냐. 5분 만에 판독 가능한 원산지 판별 키트로 검사해보니 한 줄이 나옵니다. 명백한 수입산입니다. 이게 지금 국산을 보여주고? 사진 봤을 때 국산을 보이냐고. 조금 차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. 반찬 가게에도 들어가 봤습니다. 저장고에 있는 무절임에는 중국산이란 글자가 선명한데 고객이 보는 알림판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. 이거 수입인데 지금 표시 안 하셨잖아요. 응? 이거 중국 거잖아요.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벌금도 1억 원이나 됩니다. 최근 5년간 명절 대목에 부당이득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기에 적발된 점포는 평균 3천 곳이 넘습니다. 네, 설 명절을 맞이해서 농수산물 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유통을 시키면은 이득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. 정부는 고물가 속에 값이 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름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